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시장에서 약간 숨 고르기 속도 조절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속도 조절도 나와줄 때 나와야 건전한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은 또 코스닥이 유독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무엇을 주안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하면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은 3대 지수가 있고요. 일단 미국도 사실 3대 지수가 모두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이 안 따라가면 섭섭하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확정 짓고자 하는 물량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 자금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엑시트하지 않고 그 시장 안에서 맴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환매 성격의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조금 더 힘을 보태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쉬어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코스피가 코스닥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어서요. 저는 개별적으로 좋은 호재성 뉴스가 있는 종목분들은 지금은 편안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수가 종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시장 지수에 그렇죠. 영향을 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오늘 두산퓨얼셀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수소 밸류체인 내 사업 확장으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고 많은 그 성장주 안에서 수소 관련주들 올 한 해 성적표를 놓고 보자면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망을 넘어서 조금 처참했죠. 네, 실적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3분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주가가 혹은 기업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소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나? 궁금증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금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또 우세했는데 IRA 법안 혹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 수소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타이밍 좋게 지금 레포트가 좀 나왔는데 이 레포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사업력의 확장을 통한 이 실적 기대 이것을 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 수소에너지를 활용할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도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산퓨얼셀 한번 레포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이 리포트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수소 테마주들이 눈에 보일 듯 아직은 보이지가 않고요. 그렇죠. 성과를 내기에도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실적이라든가 성과로 보여주기 어렵다면은 뭔가 이슈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연말 연초의 정책 모멘텀이 될 수는 없을까요? 보통 굉장히 이 좋은 정책들은 네. 연초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올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도 잊을만 하니까 또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 보자면 지금 우리가 또 가장 기대하고 있는 테마주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옴시티라는 것이 굉장히 악조건 속에 그 땅에 최첨단 이 도시를 짓는다라는 이제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하면 가장 먼저 움직였던 쪽이 원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원전 다음에 또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소하면 사실 발전용보다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쪽 혹은 버스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퓨얼셀이 만드는 이 수소 에너지는 자동차 쪽보다는 건설용 혹은 발전용 혹은 건물용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좀 어려우실 부분들이 있는데 이 PAFC라는
안산형 제품이 있고 또 SOFC라는 고체 산화물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제품이 있는데 일단 안산형 같은 경우에는 발열을 좀 적게 잡아주고 이 고효율 반면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SOFC,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만들고 있고 투자를 하는 쪽은 그 안에 배터리 안에 고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백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기존 배터리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 발전용 수소 에너지 발전용 제품을 만드는 두산표열사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와 테마와 엮이면서 혹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지 않지만 네옴시티 테마와 엮이면서 혹은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좋은 또 수주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의 면모도 갖춰갈 수 있기에 저는 이 레포트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업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발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으면 내년 상반기 혹은 길면 내년 후반기에는 빛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며 굉장히 많은 수소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이 나온 이 레포트 두산 퓨얼셀에는 저는 긍정적인 좀 점수를 줘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소와 연관돼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단순히 뜬구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중국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일을 네. 또 하고 있으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에 천천히 주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두산표열사를 가장 투자 핵심 포인트로 찝어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실적주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지만 두산표열사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좋은 뉴스가 언제 나올 것이냐 굉장히 또 고민을 해보면 저는 연말보다는 연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산타랠리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쪽은 반도체 IT,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먼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타자로 또 이제 순환매 성격의 개별 테마를 갖고 있는 개별 소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당장 제가 오늘 좋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야지 이게 아니고 일단 정책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되니 연초까지 좀 시간을 두고 저는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리포트를 보면은 그 두산표열셀의 기술별 로드맵도 나와 있고요. 또 중국 발전용 연료전지 타겟 시장에 대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믿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 중국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네옴시티는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단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이 됐고 제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추가 발주가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에 저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어느 것보다도 지금은 더 중요하게 이제 잡아봐야 할 포인트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힘을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렇죠. 특히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계속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아요. 중요하다라는 타이밍을 핵심 키워드로도 뽑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한세실업에 대한 3분기 리뷰 이야기입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이번 3분기에 기록을 했어요. 어느 부분이 효자 노릇한 것인지 좀 리뷰해볼까요? 네, 일단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료기업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다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의료뿐만이 아니고 항공, 면세,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매출의 비중이 많았던 혹은 베트남발 매출의 비중이 많았던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올해 이제 2분기 들어오면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또 중국은 뭐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빠르게 회복은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베트남 쪽에서의 매출이 이제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원가 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면서 지금 이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진 한세실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또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절적으로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니트라든지 조금 두터운 옷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계절적에 따른 수혜까지 받아가면서 재고 자산에 좀 부담이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부분에서는 베트남 록다운 제거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해주셨고요. 특히 고단가 제품 수지 증가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3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또 이런 의류주들에게 있어서는 그 판매가가 높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여름 옷보다는 겨울 옷이 훨씬 더 맞아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겨울에 백화점을 잘 못 가거든요. 그렇죠. 이 리오프닝 힘도 받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의류주들에게 성수기가 온 걸까요? 근데 또 혹자는 이제는 그 의류 안에서의 키워드가 패딩이 롱패딩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추워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춥기 전에는 다들 올해 롱패딩 안 꺼내도 될까?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집에 나오면서 생각보다 날이 빨리 안 추워지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날 한번 추워지면 바로 롱패딩 꺼내서 입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롱패딩이냐 아니면 좀 짧은 패딩이냐 그거에 따라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좀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계절주에 좀 포함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적기의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레포트에서 지금 내보이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상 최대 이익인데 타이밍도 지금이 딱 흑자 전환이 되는 딱 그 변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상 최초, 사상 최대 혹은 흑자 전환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인 지금 최대 이익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투심이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류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기에는 당연히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마다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쪽에 이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이 좋은 것을 가장 높게 꼽아주셨는데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세실업의 브랜드를 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좀 단가가 높은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투자 포인트는 뭘 볼까요? 제가 브랜드를 갑자기 생각을 해왔는데 네네. 말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고부가치 브랜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좀 잡아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 고마진 제품을 갖고 있고 또 그 제품들 다수가 여름 의류보다는 겨울 의류라는 것이 이제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이 리포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종목에 접근을 한다면 저는 계절을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절이 쌀쌀해지니까 쌀쌀할 때 강하게 움직였던 한세실업 저는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리포트 믿어봐야 되는 건지 사실 좀 한세실업 리포트가 간략해요. 이번 맞아요. 리포트에 대해서는 그냥 딱 리뷰에 대한 분석 그리고 투자 의견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 나와 있어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좀 지표로 삼아볼 만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는 실적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분기 실적이 안 좋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인 두산 퓨어셀처럼 성장성에 대한 그러니까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혹은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주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한세실업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겨울 계절주의 특성상 4분기 실적까지도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시세를 노려보면서 트레이딩을 해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최근에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주가의 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보여줬다시피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류 쪽에서 한세실업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걱정이 돼서 좀 많이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믿어보자. 왜 믿어보냐? 실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점 꼽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확인해봤고요. 김태성 팀장 인사드리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